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의실 나이 이러면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솔직히 이거는 진짜 힘들죠. 많이 힘들죠. 저는 지금 많이 끈기 좀꽤 됐거든요. 지금 좀 따로 자고 있으니까. 저도 지금 따로 자고 아, 따로 자고 있어요. 아, 따로 자고 있구나. 저는 첫째 태어나고 나서 바로 각방했어요. 세분다 각방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시나요? 그렇게 다 그렇게 되는구나. 이게 각방을 쓰면요, 솔직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불편하더라고요, 다. 얘기하고 자는 게 낫지. 형님은 그쵸? 작년 전관 수술 하시기 전까지는 왕성하셨다고 하셨으니까. 그때 뭐 횟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많지 않았어요. 얼마 진짜 짜증 난다니까 막 자존심 상하고 몇 번아 100번을 얘기하자 한번 해주고 막 가면 구걸 비슷하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거 자존심하고 그거. 막 마음 상해가지고 그거 그게 되게 짜증 날것 같아요. 아, 내가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다 이제 싸움 나는 거죠. 부부인데 그죠? 지금 세분 굉장히 대화가 잘 되는데요? 통하는 게 있어요 다들. 그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겐 너무 벅찬.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 싫더라고요. 아 여기도 공감대가 또 생겼네요.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. 저희는 대화가 안, 마음으로 안 오고 이게 신랑의 표현에 오로지 몸이고. 아, 우리 신랑도 그랬는데. 그래요? 우리는 마음으로 공감해주기를 바라. 대화가 안 되는 거지. 거기는 몸의 대화. 나는 마음의 대화. 그러니까, 안 맞아요. 너무 힘들거든요, 저 여자들은. 고만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다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처음 만났는데도 이게 같은 비슷한 그런 게 있으니까 금세 말이 막 잘 통해가지고 아까. 그렇죠. 네. 아, 저 같은 경우는 그 노래방도 제가 거의 10년 했는데 와이프가 막판에 1년 같이 도와주고 한 9년 정도 제가 많이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억울한 부분이 식으로 있었네요. 나가니까 만약에 이혼이 된다면 한 5대5나 이렇게 치고 빠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막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도련 막 들고 막 그러겠네.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와이프가 말을 안 하다가 여기 와서 장난 아니에요 진짜. 아 진짜 막 들이대요 저한테 지금 장난. 저 지금 좀 약간 빡쳤거든요 지금. 그래서 집에서 벼르고 오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있었어. 신랑이 자기한테 투자를 했으니까는 택 같은 것도 사고 또 그 전에도 또 뭐 오락기를 샀어요. 오락기를. 그러니까는 그거 알아요? 왜 그 얘기는 안 하냐? 오락실에 있는 오락 기계야 이제 큰 거. 그걸 한 2천만 원 주고 샀어요. 2천짜리 오락기를 샀다고요? 아 이분은 진짜 한 방이 너무 큰데?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만 큰 거죠? 그걸 한 2천만 원 주고 샀어요. 아. 근데 그때 열받아가지고 나도 그럼 명품 하나 사달라. 아 근데 진짜 한 방이 크긴 하다. 그 여기는 한 방이 가방이 그러니까. 몇 백밖에 안 하는데 우리 몇 천이니까. 너 나한테 계속 물어봐서 샀다 그러는데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살까요 과연? 그래서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한테. 맞아 맞아. 저희가 처음에 이제 케이스가 있었어요. 전기차를 한번 끌어보고부터 해서 쏙 전기차를 샀었어요. 좀 타다가 콘 전기차로 바꿨어요. 이제 얼마 안 있다 좀 더 있다 이제 테슬 바꾼 거예요 그게. 차를 계속 바꿨구나. 진짜 과소비야 저게. 이런 얘기 왜 하나도 안 하냐. 그러게 많이 바꿨다. 저도 아까 테슬 때 완전 그냥 저는 그냥 묻혀버려가지고. 그런데 네가 테슬 탔잖아.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. 제가 용역돼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막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이미 안 돼요 그분한테는. 그러면 아니 능력되면 탕수육 못 사줘요? 근데 너무 논리 있게 소장님이 얘기를 잘해주셨어. 그러니까 아 저는 지금 저 잘못된 사람 아니잖아요 진짜. 진짜로 저 진짜. 근데 남편분들도 크게 공감은 안 해주세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그 그림은 테슬로 가야 되겠다. 도저히 안 되겠다, 내가 진짜.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네. 여기다 테슬 써야지. 테슬 써야지. 그걸 쓰고서 여기 타고서 내가 울고 있는 걸 그려야 되겠어. 도저히 안 되겠어. 잘 그렸어. 그림도 잘 그려. 제가 솔직히 여기 참여한 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지금 이제 대충은 아시겠지만 좀 상황이 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. 저는 또 좀 어려서 조금 부러워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도박을 하셔서
빚을 이제 진 게 이제 한 방에 확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뭐 불우해진 거죠. 이제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 다니고 막 찾아오거든요.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 다니면서 저는 이제 지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아 진짜 돈이 없으면 이렇게 개고생하는구나. 돈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네요. 그 이유가 있었어요. 뭐 이런 영수증 검사하는. 그래서 그 돈이 너무 싫었어요. 지금도 전 돈이 싫어요. 돈이 싫은데 돈이 없으면 또 불우해질. 그럼 저는 그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어느 정도 뭐 좀 살만해도 그게 또 언젠가 닥칠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. 그게 있으니까 저도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좀 자린고비 아닌 자린고비. 물론 신랑의 입장도 공감은 되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라고 느꼈다. 이혼하고 싶은 의사는 한 50%. 0%입니다. 현재 저의 이혼 의사는 50%입니다. 와이프가 아직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. 네. 영수증 포기를 못한다고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다?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. 현재 저의 이혼 의사는 98%입니다. 이요? 98%입니다. 98%! 남편도 포기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가야죠. 그건 확고해요. 아, 나 너무 웃겼어. 야, 재밌었어. 나 웃는 사보다 못했잖아. 차 좀 드셨어요? 차 좀 드셨어요? 다들 어제 그 심리 생리 검사. 아, 이거 좋죠. 이거 재밌지. 네네. 다음 세로 과정에서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 생리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각자 배우자한테 궁금한 점은 이제 세 가지씩 질문 형태로 적어서 제작진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이 하신 이 검사는 신체의 미세한 반응을 측정한 후에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서 90%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런 검사입니다. 당신은 이혼 시 양육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?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? 아니요. 네. 네. 아, 결과가 근데 좀 충격적이라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. 네. 자, 먼저 우리 장혜선, 이강일 부부의 심리생리 결과를 남편 우리 이강일 씨 영상을 보겠습니다. 당신은 계속되는 아내의 잠자리 거부에 바람피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? 질문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? 와, 이거 아내분이 준비한 질문이잖아요. 혹시 걱정은 안 돼? 이 정도로 안 받아주면 이 인간이 어디 바람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... 아니에요. 그건 아니야? 왜냐면 한 달에 한번 하긴 하긴... 예,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. 한 달에 한 번이. 아니요. 어떨 것 같아요? 아닐 것 같아요. 아닐 것 같아요. 네, 저 말이 저 대답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. 네.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. 결과는 어떡하죠? 거짓입니다. 진짜로? 거짓입니다. 진짜로? 진짜로? 100% 아니야. 진짜?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어요.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. 진짜. 네. 뭔가 배신감. 배신감. 나만 생각해 줄 알았더니. 아니. 다 믿지 마. 다음은 신현권 이영신 부부의 심리 생리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아내 이영신 씨 영상을 보겠습니다.
당신은 남편의 개인 회생보다 학습지가 더 중요했습니까? 에이, 그건 아니었죠. 개인 회생을 진행을 했었는데 18개월 동안 미나 밑에 있었던 거죠. 그 학습지 때문에 지금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된 거 인정 안 한다 그거야? 그게 왜 학습지 때문이냐고. 그럼 뭐 때문이야? 남아있는 금액이 한 2,400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학습지에 들어가는 돈 그게 더 우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약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또 그건 또 안 된대요. 아니요. 학습지보다는 그래도 남편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.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. 뭐라고 답은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? 거짓으로 나오지 않을까. 거짓으로 나올 것 같다? 네. 영진 씨는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?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는데. 진심으로 대답했는데 결과는? 가야. 제발. 안 돼. 이건 진짜 안 돼. 거짓입니다. 거짓입니다. 학습지가 더 중요하다고? 남편보다는 학습지가 더 중요하다. 이런 결과가. 내가 혼란스러운데? 100% 아니라니까. 자, 안색이 안 좋으신데 좀. 현관 씨 기분이 어때요 지금? 예상했습니다. 예상을 했어요? 조금이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 실망감이 조금 많이 컸어요. 또. 근데 또 지금 당장의 그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죠. 압박을 받아서. 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? 근데 그게 저 결과가 맞으면 좀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이 많이 그게 쌓여서 그러지 않을까. 그냥 남편보다는 좀 애들을 믿고 사니까 그냥 바라보고 사니까 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네. 마음 어딘가에는 네. 있었을 수도 있다. 알겠습니다. 되게 미안했어요. 내가 내 진심 나도 나를 모르나 그냥 정말 그랬었나. 저도 좀 그게 혼란스러웠어요. 좀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 송혜리 이상준 부부의 심리 생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여기 재밌을 것 같은데. 질문이 기대돼요. 질문이. 원래 보통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부르는데 제일 마지막이에요.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? 좀 뭔가 불안해요. 이상해요. 좀 느낌 그죠? 이상해요. 불안하죠? 자, 송혜리 씨부터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. 당신은 남편 몰래 모으는 비상금이 있습니까? 이거 반칙 아니야? 이런 거 물어보는 건? 아니요. 얼굴 왜 저래? 상태 안 좋네. 상태가 안 좋아. 월 30씩 그걸 바꿔서. 제 30만 원. 사실 용돈 30만 원으로 뭐 비상금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. 거짓 같아요. 거짓 같아요? 네. 왜요? 느낌 이상해요. 어디서 그런 거? 얼굴 이상해요. 어디서 비상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보통 카드를 주는 그러니까 생활비를 쓰라고 주는데 현금 인출이라든지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왜냐면은 결과는 바로 거짓입니다. 네. 결과는 바로 거짓입니다. 네. 비상금이 있어요? 아니 월 30인데 어떻게 모았지?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이렇게 막 그냥 들들 볶으니 그렇죠. 살아야죠, 사람이. 아이고. 비상금 개념으로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가 저와의 신뢰가 조금 깨진 건데. 이상준 씨 심리 생리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당신 아내에게 주는 월 30만 원의 용돈이 아깝습니까? 아니라고 고민을 왜 해요? 아니라고 해야지.
아니요. 아, 고민 끝에. 많이 고민했어. 지금 꽤 고민했어. 그래도 뭐 30만 원 정도는 내가 아깝게 생각하진 않는다. 않는다. 네. 왜 이렇게 땀 흘려, 이렇게? 뭘 것 같아요? 거짓일 것 같아. 거짓? 30도 아깝다? 네, 아까워. 결과는? 아니에요. 진실입니다. 우와. 반전인데, 이거? 얼마까지는 안 아까운 거예요? 30? 예, 예. 30이 딱 마지노선이고. 마지노선이 너무 천만 많아. 천만원짜리 게임을 사시는 분이. 30 주면 모자란 만큼 노래방에서 가져간다고. 왜, 아, 그 생각을 아니, 왜 그 못하냐고. 그, 못했어요, 진짜. 아, 근데 이게 너무 팁을 많이 알려주시는데. 아, 큰일 났네, 이제. 아, 큰일 났다. 아, 이거 나의 그 히든카드였는데, 진짜. 어떻게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질문이 좀 세요. 당신은 테스트 차량과 아내 중 아내를 선택하겠습니까? 아, 이걸 왜 고민해? 자율로 이제 주행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. 미래를 위해서 그것밖에 없어요, 제가. 테슬도 나한테 계속 물어봐서 샀다고 그러는데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살까요, 과연? 벌써 갖고 그치.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한테. 맞아, 맞아. 네. 거짓인 것 같아. 얼굴도 진짜 거짓인 것 같은데. 지금 또 딱 스탑됐는데 표정이 아주. 아니, 차가 그렇게 좋아요? 어떡해. 제가 볼 때 가장 민감한 질문입니다. 차에 대한 사랑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자율주행할 때 그 어떤 행복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쉽지 않은데. 제2의 애인이지. 만약에 혜리 씨가 테슬라한테 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, 기분이? 와, 이거 진짜 나가서 어떻게 뭐, 예. 저 세상을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.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내가 근데, 왜 테슬라한테 왜? 아니, 근데 본인 생각이 어때요? 아, 모르겠어요. 몰라요? 자신이 좀 없네요. 자신이 없어요? 예. 결과는 바로 제가 차도 되게 좋아해요. 정말로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그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. 집안 청소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테스트한테는 진짜 각별해요. 네, 불안했어요. 아니 설마, 진짜 설마. 진짜 물건과 사람인데요. 상준 씨는? 테슬라를 선택하셨어요. 와. 말도 안 돼, 진짜. 차한테 진 거예요? 테슬라를 선택하셨어요. 와. 말도 안 돼, 진짜. 결과는 바로 거짓입니다. 와, 진짜 테슬라 하는구나. 아니. 와, 나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, 진짜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, 자유주행 진짜 좋아하는구나. 와, 나 진짜 좋아할 줄 몰라. 그렇게 좋아? 아니, 그게 저게 와, 진짜 좋아하네?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내는 진짜 좋은 거고. 근데 90%잖아, 그치? 진짜잖아. 아, 이게 100% 아니야, 100% 아니야. 테슬라잖아. 좋고 더 좋고 더 좋고. 머리 쓰지 마봐, 진짜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계가 조금 오작동을 하지 않았나. 진짜로 이거는 오작동이야. 이거는 우와. 아닙니다, 진짜 제가. 뭐 좀 민망하고 또 좀 억울하기도 했죠. 당신은 테슬라 차량과 아내 중 아내를 선택하겠습니까? 네. 아내는 분명히 선택은 하긴 하는데 차량에 대한 어떤 미련이 큰 것 같아요. 물론 제 차량도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그 좋음과 이 아내가 좋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. 네. 기계와 나를 비교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속상하다. 어떡하지? 우리 어떡해, 혜리 씨. 너무 슬플 것 같아. 아, 나 진짜 울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가 진짜. 너무 화도 나고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.
예, 좀 뭐 하는 건 모르겠어 지금. 내가 자율주행한테 져? 어? 내가 자율주행까지 내가 자율로 내가 국도 끓이는데 나는 진짜 국도 그러게 자율로 밥도 하고 영수증도 막 보여주고 그래. 막 쟤는 제가 그냥 자율주행 하나잖아. 와 진짜 아 겸사 결과 90%를 했잖아. 90% 그래 90% 거의 100%랑 맞먹는 거야. 90%가 얼마나 큰데 이게. 와 세상한테 밀렸어. 근데 나중에 페랑 가면 그냥 지겠는데? 네 그냥 절 버릴 아니, 것 같은데요? 어? 저도 많이 놀랐고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. 뜻밖의 결과가 어쨌든 그 이혼이라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. 솔직함. 오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